네, 2라운드 현재까지의 주요 장면을 모아봤는데요. 첫날에 세타를 줄인 이정환 선수의 1번 홀 모습입니다. 오늘 저 위치가 쉽지는 않은 위치였는데 버디로 출발하는 이정환이죠? 그렇죠. 그리고 그보다는 더 앞쪽에서 함정 선수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1번 홀의 피니치가 어제보다는 뒤로 많이 물러났습니다만 네, 선수들이 세컨샷 할 때 라이를 보면은 오늘의 피니치가 오히려 핀 쪽으로 치기는 더 좋습니다. 네, 세 선수 모두 다 1번 홀 버디로 출발했고요. 왕정훈 선수의 파5 9번 홀 모습인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1번 홀에서 샷이글도 기록했고 왕정훈 선수가 1라운드 전반까지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 홀 이후에 오늘 2라운드까지도 플레이는 완벽했습니다. 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빠집니다. 그 웨지를 들면은요. 네. 1라운드에 이글 포함해서 7타를 줄인 이태희 선수고요.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페어웨이에서 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. 그렇죠. 네.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네, 들어가네요. 좋습니다. 어제 이어서 오늘도 퍼트감이 참 좋습니다. 어제는 그린에 올랐을 때 1.43개밖에 되질 않았었거든요. 오늘도 출발이 좋네요. 허윤혜 선수도 기회죠. 아, 이정환 네. 선수의 라인을 참고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.